롯데와 등을 질 순 없는데. 나는 롯데리아 먹을래, 맥도날드 먹을래. 난 롯데리아 먹을 정도로 롯데리아 좋아해. 아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롯데리아 신메뉴 솔저버거 7월 1일날 나왔다고 해서 오늘 7월 2일날 시켜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이건 핫치킨이고 이거는 비프인 것 같아요.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먹어보면은 표정에서 맛이 나오기 때문에 버거 이제 접어서 먹자. 폴더버거 버거 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꺼내볼게요. 근데 빵이 진짜 두껍다. 이거 뭐 시키기 전에 사람들이 빵이 두꺼워요 두꺼워요 했는데 살짝 열어서 보여줄게요. 약간 이런 식? 약간 아이고 너무 이거 여니까 이상하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라 그런지 빵 맛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. 조금 안쪽으로 베 먹어볼게요. 라이스버거 리뷰할 때도 이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누나 표정 표유 유튜브 각 나와야 돼. 편의점에 파는 약간 브리또 같은 거 먹는 느낌인데 무슨 맛이냐고? 편의점에 있는 그 떡갈비 버거 그 뭔지 알아? 근데 딱 채팅창에서 적어준 거랑 똑같아. 빵이 질겨. 빵 맛이 엄청 많이 나. 빵이 좀 얇으면 진짜 맛있겠다. 그 치즈가 엄청 많네. 빵 진짜 두꺼워. 내가 그냥 빵 맛이 난다는 게 아니라 빵이 진짜 두꺼워. 이거 빨간 소스가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야, 약간 오징어 버거 소스 약간 느낌 나. 맞아. 이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못 먹겠다. 살짝 맵다. 나는 핫치킨도 맛있다. 핫치킨이 더 맛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고기 패티를 원래 안 좋아해요, 제가. 그래서 더 맛있을 수도 있어. 야, 이거 햄버거 하나가 6,500원. 세트가 8,600원? 근데 확실히 양이 많긴 해. 햄버거보다 양이 많은데. 난 이거는 맛있다. 근데 빵이 좀 더 얇아졌으면 좋겠다. 난 좀 더 부드러워지고. 그 빵이 자기 주장이 엄청 확실해.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빵이 입안에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씹을 때 나 여기 있다. 아 롯데와 등을 질 순 없는데 나는 롯데리아 먹을래 맥도날드 먹을래. 난 롯데리아 먹을 정도로 롯데리아 좋아해. 롯데리아 욕을 하는 게 아니야. 새우버거가 더 맛있어서 그렇지. 근데 진짜 딱 하나면 배부르네. 이거 봐봐. 딱 이렇게 하나면 배부르네. 그러니까 비프버거 먹을까 치즈버거 먹을까 이게 생각하다가 둘 다 먹고 싶으면 이거 시켜 먹겠다. 이렇게 팔면 나 시켜 먹을 의향 있어. 차라리 오징어 버거를 6,000원에 파세요. 아, 나 그럼 사 먹을 거야. 나. 아, 비싸게 그냥 팔면 안 돼. 오징어 버거 스페셜로 해가지고 그 소스에다가 오징어 좀 많이 때려놓고 이렇게 팔면 안 돼. 8,000원에 그냥 사 먹을 거야. 오징어를 그냥 갈아가지고 향기만 내도 되니까 오징어 버거 소스에서 팔았으면 좋겠어.